선수는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코너인데요. 오늘 증권사에는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증권사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는 어떤 종목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역시나 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지만 금융주에 예. 대한 문의가 좀 많았었고요. 역시나 KB 금융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KB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한 4만 3천 원 정도 요 정도 좀 잡아드리고요.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아직 FOMC가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조금 더 윗방향으로 좀갈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금융주들이 조금은 더 이슈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홀딩, 그리고 신규로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 라는 분들은 한 3만 8천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권유해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ING 생명 인수 소식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KB 금융 문의가 가장 많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4만 3천 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3만 8천 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는 어떤 종목 유명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점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네.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기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유전자 진단 기술,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거나 분자 진단에 관한 키트를 좀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상승, 미래지향적인 기대 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그렇다면 과연 시즌의 투자 모멘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면, 일단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전반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61억 8,275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80% 정도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31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동기 대비해서 한56% 이상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52억 6,86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 그러니까 사업 내용군은 미래 기대가 미래 지향적이긴 하지만 이미 숫자로도 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해외 시장 공략에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미국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판매 허가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당사가 공략을 좀 선포하고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자 DNA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이 질병의 원인 규명을 한다는 사업 자체가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통용이 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도 무시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6만 8천 원대, 6만 8,700 원대가 직전 고점으로 형성이 됐고, 주가가 최근에 좀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1.3%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5만 8천 원대, 그러니까 6만 원대 이하의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물론 이평선이 앞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매물이 조금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6만 8천 원대 목표가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6만 8천 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8만 원 부근 가격까지도 한 번쯤은 충분히 트라이는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 수급이 좀 재차 다시 터닝 되는 시점이 이 시즌에 제2차 좀 성장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또뭐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되고 뭐 목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68,000원 강하게 뚫리면 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5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